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선비로 인해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 치러지는 선거인 것만큼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서민들의 꿈을 빼앗아간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장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우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에 화답했습니다. 비록 협상 과정에 시간을 소요하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고 동투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 기다림이나 진통만큼이나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더욱 의미 있는 단일화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단일화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보궐선거의 의미를 잊지 않고 정권 심판과 서울 탈환이라는 과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승리를 향한 국민의힘의 힘찬 첫걸음에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박영선 후보의 10만원 공약 관련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10만원 공약, 선관위는 고발 검토해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10만원 공약이 참 묘합니다. 마약같은 공약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화하면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원씩 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예산 1조원이나 씁니다. 보편적 재난위로금, KS 서울 디지털 화폐 등으로 포장을 겹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집니까?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당내이자 매표행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선거국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거 전에 이런 공약을 통해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행입니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당선되어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당내 행위, 유사 매표 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검찰 고발 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면제비를 통해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선관위는 실질적 금권 선거를 통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최근
일본 도쿄시장으로 가라는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후보자 재산 등록한 도쿄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증오한다는 일본 정부에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기까지 했으니 앞의 두 분의 이른바 친일은 그의 친일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만 소란했던 항일운동이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도쿄 아파트를 팔 것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논란 없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으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반일 관련 언급을 취소하고 사과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은 한일 추사가 아니니 도쿄 아파트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며 담백하게 유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월 7일까지는 친일, 반일에 관한 소나기 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남습니다. 박 후보가 국무위원으로서 함께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를 사는 서울 시민의 내 집 장만의 꿈을 사실상 좌절시켰습니다. 박 후보의 도쿄 여분 아파트에 대한 서울 유권자들의 시린 눈빛을 감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미워하는 것은 박 후보의 겹겹한 위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못지않다는 평입니다. 껍데기는 가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선관위 관련한 논평을 발표해서 읽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몇몇 언론의 인용으로 단일화 촉구 결의문이 게시되었는데 그것에 관련된 논평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법 조항에 있는 그대로 광고를 통해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법 조항에 있는 그대로 광고를 통해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광고에 나온 내용은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통보는 단일화에 의해 수세에 몰리는 특정 정당의 입장을 편든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인지 선거에서 편을 드는 기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의 공평 우수한 판단과 행정을 기대합니다.